안 입었어요? 아니 입었어. 마음을 얻는 행동은 무수한 플러팅이다. 당신은 내가 외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막차를 놓치기 하기 위해 설계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도 씨. 저요? 네. 저는 딱 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더우세요? 좀 두껍게 입고 와가지고 버스 착장 컨셉이 조금 유지해야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 핸드폰. 크크크. 이거 맞네. 당신의 이름은? 강민주이고 학창시절은 인싸였을 것이다. 제 이름은 네. 노영주이고 학창시절은 아싸였다. 인싸분들이 아싸라고 좀 자처하시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불려가시는 걸 불려간 게 아니고 제가 감금 당신의 이름은 김찬희 같은 느낌? 학창시절에 인싸였을 것이다. 화려하게 생기셔가지고 제 이름은 김태영이고 학창시절에는 매우 아싸였습니다. 진짜요? 왜요? 친구들의 관심이 조금 좀 무서워서 너무 많이 맞기도 했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당신 오늘 아담한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70%? 너가 생각할 것이다. 조그마니까 제가 워낙 키랑 덩치가 조금 커서 키가 162.8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에서 100% 맞다 생각합니다. 나이스. 네. 나이스 이러고 그냥 당신은 연애를 7번 해봤을 것이고 0번 고백을 하고 7번의 고백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연애를 5번 해봤고 1번 고백을 해봤고 네네 10번 이상 고백을 받았고 되게 많이 받으신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남중남고 군대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백의 기준이 되게 좀 밑에 있어요. 번호만 따도 그게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너무 대단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당신의 마지막 연애는 1년 전일 것이고 현재는 썸을 타다 실패한 지 얼마 안 됐을 것이다. 왜 그런 슬픈 말을 하세요? 아 혹시나 그건 생각 못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마지막 연애는 한 8개월 전? 8개월 전 지금은 원래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썸을 네. 타다 실패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지막 연애는 3개월 전? 현재는 외로운 상태 말하면서 조금 약간 감정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와의 마지막 연애는 2주 전이고 2주 전이요? 네. 현재는 약간 완전히 잊은 상태다.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을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도 있잖아요. 추억을 쫓는 느낌? 네, 그 사람의 추억과 그냥 차였는데 이제 사귈 기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이 차이 때문에 미래를 함께하기가 부담스럽다. 회피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제부터 오늘 촬영을 임해야 되니까 혼자서 일기를 썼어요. 적다 보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러고 끝나니까 펑펑 울고 이제 끝.
딱. 오, 되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 영재 좀 닮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첫 만남이 종료되었습니다. 한복 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 땀. <다시 안녕하세요. 웃음> 아, 다시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오, 머리가 변하셨네요. 덮은머리. 정말 순수해 보이는 플랜더스, 이스크, 유럽의 맘씨 좋은 소녀 느낌. 오, 그거 좋은데. 어, 이거 뭐 있다. 의상을 보고 보관물을 보내주세요. 누가 먼저 할까요? 당신은 지금 저를 보면서 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첫인상보다는 그나마 차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당신을 보면서 조금 더 소탈하다? 라고 소탈하다. 생각하고 밝다. 첫인상보다 밝다. 네. 되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살짝 차가우신? 안 웃으시면 차가우신? 그런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당신 지금 나를 보며 귀엽다고 생각할 것이고 낄낄 첫인상보다 조금 더 귀엽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보다는 하양하양 단아 청순 가련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지금 완전 귀염 화사 그런 느낌의 단어도 떠올려가지고 엠프핏으로 네,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귀엽다? 당신은 이성의 마음을 얻는데 한 달? 한 달. 마음을 얻는 행동은 진중한 대화. 날깍. 아, 이거 약간 조금 미간 가려워가지고. 제가 이성의 마음을 얻는 데는 3주에서 한 달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음을 얻는 행동은 주변인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 당신은 이성의 마음을 얻는데 똑같이 한 달 예상. 마음을 얻는 행동은 주변 친구들을 관찰했을 때 결정을 지을 것 같다. 오호라. 오호라. 아, 뭐 이런... 저는 이성의 마음을 얻는데 그래도 한 달 걸리고 마음을 얻는 행동은 무수한 플러팅이다. 무수한 플러팅이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거 다 말하고 있는 그냥 좋으면 너무 좋다. 보고 싶으면 보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만나면은 뭔가 안아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지. 당신은 데이트 중 술 취하면 땡땡하고 상대 주사를 땡땡까지 이해해줄 수 있다. 어? 이 말투는? 당신이 데이트 중 술 취하면 성대모사를 하고 다들 딱 생각났어요 이거 보고 되게 즉흥적으로 말하는데 상대 주사를 우는 거까지 이해해줄 수 있다. 우는 거까지 이해해줄 수 있다. 듣고 싶은 성대모사 있으신 거 뭐 하실 수 있는 거. 사장님 저 노란 바보랑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요. 우와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해요? 찐이나 술 취하면은요 애교가 좀 많아집니다. 상대의 주사를 토까지 이해해줄 수 있다. 아 어디서나? 대중교통 아니면은 아. 두 번째 챕터가 종료되었습니다. 잠모드랑 보고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잣! 슉!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딱 짜! 네. 주화를 입으셨으니까 다리를 안으로 막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볼딱 벗고 자는 건데 연습생 때 있던 부들부들 자, 네. 바지는 안 입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안 입었어요? 아, 아니 입었어요. 아니 오. 아하.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안 내미신 거 가위바위보? 이겼다! 어라라?
어느 정도 수인지 탐색을 하려고 먼저 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허리 부위에 자신이 있고 더듬더듬 크롭을 입을 때 스스로 섹시하다. 허리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 사실 진짜 제가 이런 말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몸을 안 봐요. 아. 저는 눈에 자신이 있고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이 좀 길거든요. 목선이 섹시하시다. 오, 목 진짜 엄청 완전. 하면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네. 내가 외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의아하다. 의아하다. 외과 진정일 것이고 외박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떻게든 저는 외박이 안 된다면은 괜찮다고 느낄 것이고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도 좀 부지런히 일이든 부모님이든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 상대방의 부모님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외박 주십시오 이런 느낌보다 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이거 늦게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꽃탔나 죄송하다고 해야지. 진짜요? 네. 좋아하시죠? 답장이 안 오시더라고요. 오케이. 당신은 내가 외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막차를 놓치기 하기 위해 설계를 할 것이다. 저는 상대방이 외박이 안 된다면 아쉬운 심정일 것이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자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정이고 그거는 네네. 그게 아니라면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냥 일찍 만나려고 노력할 것 당신은 연인과 한 침대에서 잔다면 이렇게 만지면 더듬으면서. 그 이상한 데를 더듬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를 보듬으면서 네. 자는 걸 좋아할 것 같다. 비슷해요. 당신은 연인과 한 침대에 잔다면 늑골이 부서질 정도로 꽉 안으면서 자는 걸 좋아한다. 아, 늑골이 부서져야 되는군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막 꽉 하면 좋아하는 상대한테는 진짜 막 이렇게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큰일 나죠. 하나씩 붙여줘. 당신이 연인과 한 침대에서 잔다고 하면은 800에 받으면서 자는 걸 좋아할 것이다. 저는 연인과 한 침대에서 잔다면 똑같이 그 껴안고 자는 거 좋아하는데 깊이 잠들 때는 편하게 각자 그렇죠. 깊이 잠들 때는 그렇죠. 편하게 자는 걸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일어나면은 저는 등 돌리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냥 안아주고 입마이 뽀뽀해주고 잘 잤냐고 해주고 아~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가 사귀었다 헤어진다면은 땡땡 때문일 것이고 당신은 땡땡 할 것이다. 우리가 사귀었다 헤어진다면 네.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일 것 같고 당신은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느끼는 그 서운함의 척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말해야 바뀌나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네. 혼자만의 면접을 하면 당연히 안 바뀌거든요.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그거 나가면 맞춰나고 별거 아니다. 와.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혹시? 저 엄청 재밌었어요. 막 말도 재밌고 성대모나 며칠도 재밌었고요. 카톡이었는데요. 카톡이었구나. 두 분의 호감도가 80점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뽀뽀 번호 받았습니다. 네.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저는 가산동. 가산동 영재중으로 저장해. 그러면 오늘 정말. 네. Can't you see? 자꾸 쳐다보면 뭐